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 살고 있는 36살 송상은입니다. 엄청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졌어요. 뭐 일을 할 때 그 어쩌다 보면은 손님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미용실에서는 대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손님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또 아 내가 본 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저도 스스로 좀 알게 되고 근데 내가 이런 게 왜 보이지? 이제 그런 거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장소에 그러니까 이 가게 안에서든 집이든 어디를 가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도 많았었고 뒤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뭐 문 앞에 누가 서 있다거나 그게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맞추니까요. 여기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마주치고 사람의 어떤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심해졌을 때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얼굴만 봐도 얼굴 혈색도 안 좋고 이유 없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몸이 갑자기 막 구토를 한다거나 또 근데 며칠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데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또 괜찮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옆에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노는 날이야? 아, 네. 쉬는 날이에요. 여기는 누가 되고? 신랑이. 앉아, 앉아. 그래서 제작진한테 신랑 사주하고 본인 사주를 들었어. 근데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기맥을 잡아보니까 박씨 가정, 본인의 집에는 할머니가 물 떠놓고 많이 빌었고 지금은 이 과정들이 이 집에는 다 줄이 끊어졌다고. 그래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다른 종교 믿을 사람 다른 종교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그런데 너가 이제 그런 기선을 좀 영의 맥을 갖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송씨가 좀 혼자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는데 완전히 신의 감옥이 남편을 만나면서 연애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왜 연애를 하면 스킨십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어떻게 회사든지 간에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라 기운이 그리고 본인은 대주는 예감육감 직감 엄청 빠르다 빠르다고 본인이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모르잖아 꿈도 자주 꾸고 본인한테는 부모님이 살아 두 분 다 살아 계시나? 아니요 한 분만 살아. 왜냐하면 양부나 양부 밑에 커야 되고 사주팔자에는 명이 없다 본인이 스님 사주팔자라고. 뭐 네가 아플 걸 지금 액맥이로 여기서 아픈 거야. 본인은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서 기혈이 이렇게 안에서 이 트러블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머리끝에 백해열이라고 있어 이게 뚜껑이 딱 열리면서부터 그걸 타고 들어온 거야 그래 박씨 가정의 조모 할머니 너한테는 할머니 된다고 그 할머니가 새끼 내 새끼 불쌍하다고 많이 공덕삼천 드렸던 할머니가 이렇게 따라들고 거기 할아버지자 형제 중에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백해열이라는 거는 여우의 정혈인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 백해열이 열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영맥이 타고들기 시작한 거야 더더욱이 본인의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사고로 죽거나 아파서 죽은 사람 없나? 친구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한 두 명 정도 그래
사고서였는데. 그래 사고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여기가 이 백혈이 열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속이 미식미식 거릴 정도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박씨 가정의 조상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송씨 가정에 너를 도와주자 하는 너 몸주, 너 몸주의 동자 선녀들은 왔다 갔다 해. 그런데다가 이 백혈이 열려 있으니까 뜬기 잡기 이런 게 들으면서 청춘의 할아버지 자 한 분하고 야 친구 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본인한테 원앙 상사 남자 보였다가 스쳤다가 들렸다가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한다 본인한테. 맨날 똑같은 시간에 깨요. 어 그러면서 혼자 말하고 혼자 느끼고 본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네. 이 송씨 부인이 여기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다고 약간의 자기가 느끼는 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느끼고 아 내가 이런 감이 있는갑다 이래서 좀 안 좋은갑다 몸은 좀 힘들고 이래도 본인도 학교 다닐 때 성격 좋다고 소리는 못 들었지? 네. 지금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제 최고의 단점은 그냥 욱하는 그런 거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너의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다른 면이 신인지 귀신인지 네 직성인지 네 천성인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야. 너 안에 내면 안에 또 다른 너가 있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너하고 살면서 자제를 많이 하려고 그래. 그 너희 신랑한테도 그 친구가 와 있었던 거야.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서 왔다고. 그 영가가. 네. 그래서 본인의 원래 본성은 할머니가 와서 싹싹하고 연삭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살림살이도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고 말 없고 포용력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래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네. 이치에 맞지 않거나 경우에 네. 맞지 않거나 네.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이러면 네. 네가 네. 눈이 빡 도는 거야. 맞아. 돌면서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네. 그냥 저는 그냥 화만 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면은 또라이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송씨 부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네.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솔루션을 신청을 했지만 너희 신랑은 우리 같은 신가무리를 갖고 있다. 네. 예감 육감 직감 빠르고 꿈의 선문 빠르고 네. 아들아 네. 뭐 확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에서 알아주지를 않으니 이 신의 혈맥과 조상의 혈맥 그 다음에 뜬기 잡기들이 같이 모여서 순간적인 스파크를 탁 주는 거야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그 순간적인 기운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이 안에서 한 번씩 팍 터지면 신랑이 또라이 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너의 솔루션만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는 솔루션이야. 몰랐어요. 네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지. 이걸 잘 모르면 사람이 술을 한 잔 먹다 보면은 묻지마 살인도 하게 되고 순간 찰나에 사람을 살짝이 밀었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가 뇌출혈 걸릴 수도 있고 본인이 본인한테 화가 나가 자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놓기 위해 붙잖아. 네. 붙으면 여기 있는 몸의 기운이 어디로 가는 와이프한테로 가는 거야. 너는 견딜 수 있고 넌 안 할 수 있어. 타입 안 볼 수 있어. 근데 와이프는 원래 타는 성격에다가 너하고 만나면서 그게 다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눌려놓고 덮어놓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신랑이 전혀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성원이 참았다고 봐야 돼. 골마질 때까지 그게 안타까운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인도법 인동살이라는 건데 사람과 사람을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
물건이면 목신이다, 뭐 철물이다, 우리가 뭐 삼재다, 네. 뭐 재수가 없다는데 이건 딱 인동살이야. 인동법, 사람이 몸을 타고 들어가는 이 살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라. 연법살, 서로 인연. 이 인연 안에 동티동법이 나니까 껍질은 부부로 사는데 정신이 이게 안 맞는 거야, 기운이.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업장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본인들이 사는 곳에도 한두 가지 문제밖에는 없어. 어? 근데 이 지금 모든 기운들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청춘의 원앙상사 제일 먼저 니한테 들어가고 신의 혈맥도 니한테 들어가서 우리 지금 이 송씨 부인 만난 게 예를 들어서 2, 3년 사이에 서로가 알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했다 치자, 이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라 니가. 이 3, 4년 사이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 전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씨 대주가 솔루션을 신청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한다는데 찬성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그 다음에 너한테 와 있는 이 영가들 신의 혈맥을 반드시 판단을 내야, 어? 이 아이만 실효를 해가지고는 둘이 안 살 거 아니잖아. 이 아이 있는 몸의 걸 다 빼내면 또 비어있으면 너의 있는 몸에서 또 들어가. 이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실효를 할 때 너부터 와이프부터 다 해서 이걸 끊어줘야 둘이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저도 제작진한테 받을 때는 사례자 사주, 남자 사주, 그 다음 여자 사주, 두 부부의 사주만 갖고 여기로 왔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해봤을 때 과연 뭐가 문제일까? 뭐 조상이나 뜬기, 허주도 문제겠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그 원인을 쭉 추적을 하다 보니 지금 결혼하신 분 남편 쪽에 조상 쪽도 주력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친구 열에 거기에서부터 제일 살수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험하게 죽은, 사고수로 죽어서 머리가 터져 죽은 그 영가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사이에서 이 인동법으로 인동살로 두 부부가 같이 한 장소에서 같이 자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 이 사례자분, 여자분한테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지금 남편분의 사주를 보고 또는 이 남편을 직접적으로 영을 떠봤을 때는 이 남편한테서부터 시작이 된 이 기운들이 인동사를 타고 와이프한테 가서 와이프는 표적을 받는 입장이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신적으로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욱하는 성질에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혈맥이 이렇게 딱 닫혔다가 열렸다 하는 이 백해열이 있거든요. 머리끝에 이 백해열에서 이게 잠시 순간적으로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어찌 보면 기억을 잃는 거죠. 기억을 잃다 보면 본인이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본인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본인은 기억을 하려 해도 그게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해열의 어떤 혈맥이 상충을 만나게 되면 이런 뜬기나 잡기가 들어오는 통로도 되지만 본인이 어떤 그 성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본인이 자해할 수도 있고 다칠 운세가 들어오니 그런 살수를 막아보고자 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액매기로, 액바지로 계속 탔던 것 같아요. 3, 4년 전부터. 이런 터나 장소에서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저 사례자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례자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이 백해열에서 들어온 뜬기나 잡기, 조상기가 이 안에서 뭉쳐서 응집이 돼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귀로 듣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기운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와이프를 같이 풀어야 이 가정 안에 운기가 음과 양의 조화가 맞을 것 같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못 살고 네가 청춘에서 일찍이부터 돈 벌러 동서팔란으로 돌아다니면서 네가 구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치성 안 들여본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다. 맞아 안 맞아? 네. 오늘날이 들었으니 그 때가 네. 언제냐? 신랑 만나기 전이었겠지만 네. 아니야? 신랑 만나기 전에 네가 구슬했는지 치성을 했는지 뭘 하면서 혈자리를 딱 건드렸다고. 맞아 안 맞아? 제장가 아닌가? 테스트 비슷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식구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이 백혜열 제자한테는 무조건 이 백혜열을 통해야만 신이 와. 이 백혜열을 딱 건드렸다고 너를 보니. 그러면서 여기에 저기 박씨가족 송씨 명당을 둘러보니 여기에는 우쭐에 조모 할매가 두 분이시고 증조모이도 두 분이다. 근데 무자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하면서 니한테 앞을 가로막고 서있다. 눈물을 흘린다고. 그 할머니가 있었길래 증조 할머니가 있었길래 조모가 내려오고 조모가 있었기에 네가 아버지가 나오고 네가 아버지가 있었기에 네가 나왔잖아. 가족은 다 흩어졌으나 그리고 송상원이 너 그럼 무슨 테스트를 받았는데? 신랑이랑 결혼을 하고 가게 아 너무 안 돼서 가게 빼주신다고 선생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때 더 심해져서 신랑이랑 살다가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공수가 났었는데? 그때 단지라도 모시자고 해서 제가 안 땄는데 단지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단지는 안 모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거 일을 무슨 일을 한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주상꽃이라고 했는데 뭐 일을 하다가 뭐 신을 눌렸다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굿이었냐 이랬더니 또 뭐 신랑하고 뭐 굳고 뭐 가게 나가는 굿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나고 나서는 제가 조금 더 심해졌거든요. 그렇지. 혈자리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니 선생님은 무슨 정보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육군인지 해군인지 알아야 어디 가서 눈치도 안 맞고 어떤 보살들이 신이다 아니다 테스트니 눌림꾼이니. 그러니까 신에서 지금 화가 딱 난다고. 네가 신을 알아. 그래서 신의 혈자리 백혜열이 딱 열려서 그때부터 더 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가게에서 점사를 볼 때 그 예찰이라 그랬다. 미리 나가서 관찰하는 거를 영적인 예찰을 딱 보니까 백혜열이 딱 열려 있더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구슬하거나 혈자리를 건드렸다. 그러니 그렇게 혈자리를 건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 머리를 통해서 남자 영가가 청춘의 원앙상사가 옛다 하고 여기서부터 인동법으로 인동살로 싹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거기가 대감되고 자금되어서 너한테 18 신랑으로 살지 말자. 못 살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그 너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산다고 욕보고 너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산다고 욕본다고 서로 마주보고 불쌍한 거는 맞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가슴에 한을 품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 오늘날에 너도 네 속에 있는 말 신랑한테 앞앞이 다 못하고 신랑 너도 야가 떠날까봐 말을 못하고 상황이 너한테 물어본다. 살아볼까 말아볼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 도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 감당 안 될 것 같고 잘못 건드리면 근데 네 속에서는 안 참아지잖아. 여기 있는 남자 혼신 하나 미친 듯이 설치고 여기 있는 남자 하나 미친 듯이 설치고 둘이서 너 술 먹고 야 눈 돌고 서로 칼질 안 해야 될 것 같아. 예감 다 줬잖아. 직감 다 줬잖아. 그래서 참는 거잖아. 네가 착해 참나? 이 칼끝이 서로가 서로한테 언제 겨눠질지 모른다. 그래서 두렵다. 이런 너희들을 보고 원앙상사의 칼을 가슴에 딱 품고 있는데 신이다 아니다 신감이다 아니다 조상부패가 신 눌림꽃이야 하고 나니까 너희 신랑이 더 돌고 니도 더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 오늘날에
타산같이 갔던 박씨 가정에 송씨 명당에 이분들이 앞을 서니까 심해서 명죽이 너무 어렵고 복죽이 너무 어렵다. 신들 중에서 남신도 있고 신장도 있지만 여신으로서 칠성년 전에 명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명 정지해주고 삼신불사 아비도 정지해주고 평화로운 마음을 주는 신들도 있는데 이 신들이 다 뒤로 물러앉아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칠성에서는 너한테 그런다. 너무 누리고 비리다고. 일단은 부정영장을 치러 가봅시다. 육감 주고 직감 주지만 예. 그 나머지 안 좋은 거 네. 내가 다 줍니다. 내가 다 줘서 씨발 항상 칼을 차고 우린 준비를 하고 있어. 누군가가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네 입장에서 그렇지. 잠깐만요. 왜 내 몸에 지금 마음대로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궁금하지? 어. 네 사주가 그렇다. 명을 지키려니까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고모자도 들어오고 산수벌전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귀신 붙은 여자하고도 만나고 느껴지고 꿈꾸기 싫은데 꿈꿔지고 더 화나고 울긴 하고 제어가 안 된다고. 왜? 그 이 조상들은 우리 원정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쉬셔대고 니가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 앞에 와서 막는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는 조상들은 둘이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아까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 청춘에 가는 네 친구자. 내가 사고수에 주고 보니 친구야, 니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노? 나 한번 알아달라고. 니 외로울 때마다 내가 차고 들어갔고 니가 돌 때마다 내가 차고 들어갔다. 왜? 그래라도 살아있는 니가 좋으니까. 너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몸으로 다 지금 타고 야는 보이는 가물이고 그게 빙의가 되었든 조상 가물이 되었든 신의 벌전이 되었든 야는 지금 속으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니한테 여기 와 있는
너를 이래 밀세시키는 우리가 흔히 보면 그거를 신도 있지만 뜬기 잡기라 그런다. 청춘 원한기가 너를 절대로 이런 거에 타협 못 보도록 이제 손발 다 묶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듣지도 말라고. 왜 네 몸에 들어온 지가 쩝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면 네 몸에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야노 어디 가노? 갈 데가 없잖아. 몸이 없잖아. 그래 오늘이 더 불안한 거라. 긴장이 되고 네가 불안은 하고 떨리는데 할머니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가슴에 이 밑에서는 우물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눈물이 난다. 양쪽 마음이 같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와 있는 이 줄을 잡지 않고는 상은이 너한테 원래 친정 아버지 있잖아. 그래 삼촌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여기 지금 송씨 가정에 네. 응, 아버지 형제자 네. 청춘에 가는 할배자 네. 백부자 삼촌자 많이도 왔다. 엄마의 외삼촌자 이 영가들이 이렇게 줄줄이 달고 네. 이게 준범이가 되고 쉽게 말하면 상은이가 되고 이게 명태가 몸이라면 네. 이렇게 팍 타고 들어와서 심장에 탁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주렁주렁 끌고 네가 잘 타니까 잘 타니까 어떤 데는 이 마음 줬다가 어떤 데는 이 마음 줬다가 어떤 데는 이 마음 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같이 조상 주력 잡아서 남자 영가 구타면서 타고 들어와서 더 힘들게 내 청춘 타령하고 사랑 타령하고 돈 타령하고 술 타령하게끔 만들었었다고. 그러니까 원앙 말면 심부리 말면 거기서 타고 들은 원앙 상사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원래 너희 조상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같이 타고 들으니까 그때부터 부하라 마시아라 눈 돌면서 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왜? 너한테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 가서 단지 안 모셨는가 싶어서 나를 대감으로 사업 대감 영업 대감으로 모셔달라고. 이해가 가나?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니한테 단지에 인사받고 사랑받고 준범이한테 인사받으려고 했지.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건 예. 조상은 조상가리를 예. 할 거고 그 다음에 허주허신 잡신 뜬기 이런 말명부리 신말명부리 사구수에 같은 청춘 영가 남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다 시켜서 네가 몸에 타고 넘고 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닦아줄 거니 그래야 돼. 진짜 가자. 자주 우지하지 말고 탁 마음에 드는 색깔. 그래 할머니 너한테 아까 왔다 갔다 한다 했지? 예. 어? 뭐가 느껴진다? 앞에 너무 눈부셔. 어? 너무 눈부셔. 빛이 밝지? 네. 그럼 네가 이때까지 살았던 거 뭐고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럼 할머니가 우리 상은이 한번 보세요. 할머니 그러면 눈 떠가지고 눈 떠가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나만 따라오나? 네. 그냥 엄마만 보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울고 싶은 말 있으면 울고 일러주고 싶은 말 있으면 일러주고. 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네 속이 이렇게 많이 탔다고. 할머니 속이 탔다고 새까맣게 왜 몰라주냐고 손자야. 내가 네한테 느낌으로 다 주는데 꼭 눈에 보여야 되고 야처럼 이래 눈에 보이고 귀가 열리고 이러면 이렇게 아파. 그래서 할머니는 나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으로 주는데 너부터도 그 고집 버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앞을 서서 이 아이를 인도해서 닦아주세요. 그래 네가 할머니 된 마음으로 표현해봐. 아이고 야 네가 우리 손자 때문에 힘드나. 준범이도 그런 마음 압니다. 둘이서 이거 풀려야 돼. 이 할머니가 풀려야가 가슴이 좀 풀린다. 할머니가 술 안 먹게끔 또 고쳐놓을 거고. 기분 좋은 날만 술 먹는 걸로.
기분 좋게 술 먹는 말. 기분 좋게 술 먹는 말은 아니 요즘엔 저보다 더 먹어요. 제가 안 먹으니까. 맞을래? 아니 본인이 더 먹으면서 그만 먹자고 하면 본인이 더 먹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서로가 이성을 잃게 되고 또 서로가 신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 틀어지면 큰 성충이나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는 건 몰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시료를 해도 너희들한테 복이 돌아가기 힘들고 고치기 힘들어. 네. 그것만큼은 지켜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속이 후련해? 네, 진짜 후련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하지? 네. 편해요. 너무 좋아요. 내려놓는 것 같지? 네. 사은이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술은 먹으면 네가 먹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고 너희 신랑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많이 먹는다. 그러면 영가가 와 있는 거잖아. 네 아니잖아. 근데 네가 요즘 선생님 제가 안 먹는데 우리 신랑이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저것도 너희 신랑이 먹는 걸까? 근데 그 상황이 둘 다 많이 마셨다. 이성을 둘 다 잃는다. 그랬을 상황은 어땠을 것 같아? 좋게 넘어갈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 화모는 11홍이라 달도 참이 기운다. 좋은 게 몇 번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쌀이 충동이 딱 일어서 하면 어떻게 해? 노란 신문에 난다. 9시 뉴스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가고 싶어서 계속 준범이한테 물어보는데 준범이가 자꾸 약을 올리니까. 맞습니다. 범아. 그래서 이 여자가 삐졌다고 약을 올려서 내가 못 떠나고 여기 와 있다고 좀 나 좀 가게 인정 좀 시원하게 해주라고. 그렇죠. 그 야가 잠깐 사귀었어도 나는 이 연장을 품고 오빠를 많이 사모하고 그러니까 원앙 상사의 여자가 됐겠지. 원앙이 뭐고 요새가 좀 스토크다. 응. 그래서 왔다고 가야 되겠지. 이제 선언이는 살아야 될 거잖아. 그리고 니도 좋은 데로 가거라.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어? 네. 어?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상언이한테 오는 게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애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받아. 애기 태아령? 응. 태어나도 못한 애기. 애기. 그러니까 못 태어난 애 태아령하고 4, 5살 되는 애기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온다고. 다 믿더라? 얘는? 응. 배 아프게 하고. 그래. 속 미식거리게 하고 머리 자꾸 아프게 하고 지어받고 알아달라고. 맞잖아. 네. 그래서 이제는 닦아갈 거야. 네. 어? 엄마가 신인 줄. 그래. 다 신이라고 하니까. 응. 그래 그 얘기가 중요하다 상은아. 근데 네 느낌에 신인 것 같아 얘네들이. 느낌 본능에선 아니라 하지.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땡땡 무당들이 또 땡땡. 보살들이 땡땡 전보러 갔는데 그 무당들이 다 너 신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못 떠나고 여기 탁 갔으면 맺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거 아니냐고 응. 그래서 갈 거야? 어디로? 하늘로? 이렇게 눈만 응? 하늘로 간대? 그러면 어깨랑 배랑 다리랑 머리랑 놀면서 싹 닦아. 싹 닦아서 바깥으로 옷을 내보내. 알았지? 지질이다 안 듣잖아 엄마. 대답 좀 해보소. 학교 다닐 때부터 야도 지질이 말 안 듣잖아. 이놈하고 살아라 했나? 아니야. 그러니 영지사 이렇게 되었는 거 이건 알고 있지 무슨 깃발인지. 이게 엄마 재수 깃발이고 홍 깃발이면
소원 성취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허나 선생님이 80%를 다 해줬어도 너도 내 모르네 모르네 하고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인생이야. 네가 단명으로 죽으면 야 과부돼. 과부되면 네가 연가대 가서 야 안 찾아올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잘 닦아서 조상 갈 길 조상 가고 시황 갈 자 시황 가고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오토바이 타고 원앙 청춘 여자 남자들은 뒤에서 사자거리에서 풀어서 너 중에 객사고 온 대로 보내주면 되니까. 그리고 씻고 닦고 열심히 향물에 목욕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럴수록 아플수록 사람이 더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속도 미식거리는 게 좀 맑아지는데 이게 갈라하면 7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선생님이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기도 정성 드리러 와서 혈기마다 오늘 수술했으면 회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기도해라 하면 네가 기도 좀 하고 알았지? 그래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사은단실에 자정해서 박씨가도 송씨가 나 굽어 볼 것이니 그리 알아 자리자분은 예찰 시료를 나갔을 때 어찌 보면은 문제가 신청을 하신 분은 부인이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아프고 눈으로 보이고 들린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다. 그 정보만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수 통수를 내보니 이 원인이 자기가 이제 친정열에 있었던 조상이나 아니면 뜬기, 잡기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 경우도 있고 대주를 이렇게 봤을 때 대주에 영을 떴을 때 대주한테서부터 이 살이 붙어서 인업으로 인동법 인동살로 그 심장 안에서 계속 있었던 그 열기가 영맥이 마누라한테 이렇게 많이 부인한테 타고 넘어간 그런 상태까지 온 거를 발견을 하고 어느 한 부분만 솔루션을 해가지고는 이 집에는 성부를 보기 힘드니까 이 보이지 않는 원인에 영맥줄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영맥줄이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거기서 제가 그 양주로 들어오는 기선의 영맥줄을 잡다 보니 이 원인이 서로가 이렇게 크로싱이 돼서 넘나드는 형국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두 부부를 솔루션을 했습니다. 저 두 부부가 지금 제가 예찰 시료를 하러 갔을 때 어디 가면 자꾸 신을 받아라. 너는 제자다. 신라는 신감이다. 너는 무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열 군데 가면 열 군데 다 들었대요. 근데 절대로 풀릴 신이 아니고 업양신이기 때문에 그걸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루션은 조상에서 차고 들어온 그런 벌이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게 풀어내고 나면 신을 안 받아도 되는 몸꾸수로서 충분히 업양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슬하거나 일을 했을 때 신랑 거를 꼭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게 잘 돼서 제가 막 뭘 하지 않아도 오늘은 속이 엄청 시원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솔루션 신청을 할 때 나는 신을 받겠다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미용을 하니까 사람을 보면 뭐 이렇게 보이게 보니 사람 어떨까 그런 것 뿐이다.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솔루션을 하면서 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이 든 거죠 제가. 나는 굳이 뭐 무속인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 좀 속이 후련해. 이게 평상시에는 좀 이런 말을 꺼내기조차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조금 뭐 대화하는 법도 배운 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이 뭐가 힘든 건지 진짜 뭐가 힘든 건지 되게 알았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신랑이랑 저도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서로 생각? 일단은 그냥 속이 제일 시원해요. 어쨌든.